여정연의 세계 일주와 17국어 듀세투어닷컴 대만 고궁박물관 1층 5분간 관람하기. 대만 고궁박물관은 타이페이 북동쪽의 박물관으로 장개석이 본토에서 탈출하면서 가지고 나온 명나라와 청나라 시절 보물 약 70만 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국민당은 일본과 만주사변, 열화사변을 겪으면서 중국의 보물을 내륙으로 옮겼고, 장개석은 정통성 주장을 위해 보물들을 다시 대만으로 옮겼습니다.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서예, 회화, 도자기, 옥제품, 청동기, 도서 등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물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치위 빠이차이로 배추와 메뚜기를 옥에 조각한 제품이고요. 쌍야 투하 윈용 원터초라는 것이 있는데요. 3대에 걸쳐 상하 안에 17개의 공을 조각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곳을 방문한다면 딴세 시니쉔의 스린역에서 하차하여 택시를 탈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 박물관 입구에 하차하여 걸어 올라가면 등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탄후 본관 옆 주차장으로 진입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입장료는 15,000원 정도인데요. 음료는 반입이 되지 않고 플래시나 짐벌을 사용한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2층 입구에서 오른쪽 전시실로 가면 다양한 불상과 불탑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물은 돌아가며 전시되었는데요. 한자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라틴어, 만주어로 된 다양한 서적들을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도화와 지도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층에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도자기들도 살펴볼 수 있고, 이어서 상하로 만든 유명한 작품인 상야 투화 윈용 원터치오를 볼수 있습니다. 1층에는 고대 중국의 왕권을 상징하는 청동솥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 요소들이 강조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앙홀을 지나면 디지털 미디어로 중국 전통 서화들을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서태후 등 청나라 황실에서 사용된 물품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나라 중국답게 명나라의 오체자기와 청나라의 문체자기류도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그림책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랍의 박물관처럼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왕이지 등 유명 서예가의 작품과 왕실의 문서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층의 전시실에는 기원전 13세기 모세기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모세오경, 즉 토라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파라테 오페리스로 시작되는 이 문서는 기원전 8세기 로마의 건국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BC 6세기 이후 전파된 버머들도 있는데요. 뜨났다, 나야마, 났다. 즉, 그들이 오고 내가 왔다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는데요. 선문답처럼 들려 제가 읽어도 해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1세기경에 작성된 신약성서 등도 있는데요. 이에로니오 X, 에르브레니오 나티움, 곰베르셋 등으로 보아 개종한 이에로니오가 라틴으로 번역한 것을 베드리코 다 몬테펠트로가 15세기에 정리한 성경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박물관답게 송나라 때 등장한 구원전 바오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16세기 이후 만들어진 만주어 서적들도 많은데요. 저는 아직 만주어를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만들어진 플라타움 오르디 아이스탓, 즉 아이스탯 정원 식물에 관한 책은 상당히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된 유물을 보면 17세기에 완성되었던 바티카눔 에세 배트리 템플룸, 즉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은 이미 중국에도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바 엣 에사타 다볼라 델 몬도 오 테라 우니베르살레, 즉 새롭고 완전한 세계 지도는 중국이 정확한 세계의 모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70만 점의 중국 보물이 보관된 대만 고궁박물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일주와 17국어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